안녕하세요, 와푸벨입니다. 오늘도 와푸벨하고 계신가요?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느 자리에나 어울리고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와인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와인의 종류도 많고 그만큼 와인의 스타일도 다양해서 호불호가 나뉘는 와인들도 많은데요. 이 와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와인입니다. 이 와인은 바로 샴페인입니다. 사실 샴페인은 와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자주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와인입니다. 샴페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와인의 종류 중에 스파클링 와인이 있는데요. 스파클링 와인은 와인 안에 탄산가스가 녹아 있어서 기포가 올라오는 와인을 말합니다. 그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특별히 샴페인이라고 합니다. 샴페인이라는 말이 샹파뉴를 영어로 말한 것입니다. 샴페인은 상큼한 것이 끌리는 날 마시기 좋은 와인입니다. 무거운 메인 요리와도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제가 함께 먹고 있는 것처럼 청포도, 즉 과일 등과 함께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립니다. 이 상큼한 청포도와도 잘 어울려요. 무거운 음식은 끌리지 않고 여유로우면서도 가볍고 상큼하게 한잔 하고 싶은 날에 이렇게 샴페인과 과일을 함께하면 정말 행복합니다. 샴페인은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릴까요?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. 샴페인은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립니다. 실제로 샴페인은 무거운 요리, 가벼운 요리, 식사 전, 중, 후에 모두 내놓아도 잘 어울리는 아주 훌륭한 와인입니다. 또 샴페인은 어떤 식사 자리에서 어울릴까요?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. 샴페인은 어느 자리에도 잘 어울립니다. 슬플 때는 샴페인이 위로를 해줄 수 있고, 기쁠 때는 샴페인과 함께 축하를 할수 있는, 가족끼리 먹어도 즐겁고, 연인끼리 먹어도 분위기를 낼수 있는, 다양한 자리와 분위기를 소화할 수 있는 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샴페인을 추천드렸어요. 샴페인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. 샴페인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기포들도 관찰해 보세요. 이 또한 샴페인의 매력 포인트입니다. 팔방미인처럼 많은 매력이 있는 샴페인,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. 샴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파클링 와인도 그 매력은 역시 비슷합니다. 스파클링 와인도 함께 추천드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